얘들 그 귀신? 엄마! 엄마! 엄마 문 좀 열어줘요! 엄마! 엄마! 거실에는 아무도 없어. 안방에도 안 보여. 뭐야? 세정아, 정신 차려! 의식을 잃어가고 있어. 아무래도 귀신에게 기운을 빼앗긴 것 같아. 너무해. 어떤 귀신이길래 이런 짓을 하지? 어서 신비랑 금비를 부르는 게 좋겠어. 보지 말자, 보지 말자. 귀신이 갈 때까지만 버티자, 보지 말자. 안 돌아봐. 우리야, 아까 엄마 불렀니? 엄마? 어머, 문이 왜 안 열리지? 도희야, 이것 좀 열어봐. 엄마? 엄마? 도희야! 자, 도희야, 날 들여보내줘. 너희 혹시 이게 어떤 귀신이 한 짓인지 알겠어? 아마 팔척귀 짓일 거다. 어? 팔척귀라고? 응. 키가 억수로 큰 귀신인데 아들을 홀린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새 같이 놀면서 기운을 몽땅 뺏어 갚인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... 니들 혹시 야랑 친한 친구 누군지 아나? 어? 그건 왜? 팔척귀는 같이 놀더나 기운을 몽땅 뺏고 나면은 그 다음엔 가랑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간대. 인자 가가 위험할 기다. 뭐? 그렇다는 건 아까 만났던 그 의뢰인한테 찾아간 거 아니야? 어쩌지? 우린 걔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 팔척귀라는 귀신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되지?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? 그럼 이 신비님이 1월 달 대비해서 만들어둔 게 있지. 짜잔! 그건 큐브잖아. 이건 귀신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요술 큐브야. 신비랑 내랑 심심할 때 한번 만들어봤다. 이 큐브로 더 강한 요술도 부릴 수 있지. 자, 그럼 탈척기를 한번 찾아볼까? 나와라, 귀신 탐지의